그래, 인경아. 이 문제 선생님이 빠르게 정리를 해줄 테니까 이 녹화 파일 보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수 있도록 합시다. 우선 중요한 점이 있는데 ABCD에 대해서 함수가 요렇게 좀 제시되어 있어. 그런데 여기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A, B, C, D는 마이너스 10 이상은 될 수는 있지만, 어디서부터 10 이하 범위를 지금 만들어 준 거야. 그러니까 A가 뭐11 이렇게 될 수는 없고, A가 마이너스 11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의 우리가 정근선의 방정식이 x값은 마이너스이고 y값은 4라고 하는 친구지. 그러면 다시 말해서 y는 x 플러스 2분의 뭘인지는 몰라 플러스 4 형태로 만들어졌을 때고 영역, 이 영역 자체가 플러스 2가 돼야 되는 거고 요 영역 자체가 플러스 4가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이 그래프는 1, 4분면에서 4, 4분면을 모두 지나야 된대. 그리고 네 번째, 이 친구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라고 하는 친구의 최소값. 어떤 값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의 값을 찾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네 가지의 조건이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라고. 알다시피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학습 중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개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레시오널 펑션이라고 하는 이 영역 자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문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봐줘야 되는 거는 이 친구의 정근선의 방정식을 알아갖고 A, B, C, D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A, B, C들을 무엇인 거를 찾기 전에 얘네 영역을 좀 나눠줘야 돼. 양수, 음수에 대한 부분들까지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지. 자, 우선 한번 접근해 봅시다. 두 번째 거를 좀 갖고 올 거예요. 그럼 얘는 Y는 우리가 CX 플러스 D라고 했지? 이 친구를 C로 묶어줘야 되겠네. C로 묶어주게 되면 X 플러스 C분의 D가 되겠지. 맞죠? 그리고 이 친구는 또 A로 묶어줘야 되겠네. 왜? X의 최고창을 1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렇지. 근데 얘는 우리가 AX 플러스 B인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무조건 얘를 만들어주라고 했지. 얘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분모에 있는 x 플러스 c, x 플러스 c분의 d라고 하는 이 친구를 없애줘야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ax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a의 x 플러스 c분의 d로 우선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 놓고 얘는 마이너스 c분의 뭐가 되는 거니? AD가 돼야 되는 거겠지. 왜냐면 요거 자체가 뭐야? 이거 자체가 우리는 AX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지. 복잡하긴 하지. 그런데 이해는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얘는 C의 X 플러스 C분의 D가 되는 거는 맞지. 얘는 CX 플러스 D가 될 거니까. 이 친구를 AX 플러스 B였지만 얘를 A로 묶어주고 X 더하기 C분의 D가 되는 거고, 빼기 C분의 AD가 되겠지. 여기까지가 지금 AX라는 거지. 근데 이 AX를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었어야 돼? 왜 이렇게 만들어줬었어야 돼? 요 친구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가 있는 거야? B가 있는 거지. 플러스 B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자고.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만들어지겠니? 이 친구를 먼저 앞에다가 써주면. 이 친구를 앞에다 써주고, 이 친구를 먼저 앞에다 써주지는 말자. 얘를 우리는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 없애트리고. 얘를 만들어줘야 되겠지? 얘를 만들어주게 되면, 얘를 뒤로 보내면, 뭐뭐? C분의 A가 되겠네. 그리고 요 친구를 우리가 만들어주면, C의 X 플러스 C분의 D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C분의 AD 플러스 B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요 친구. 요 친구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그런데 얘도 지금 여기 있는 친구를 우리 뭘로만 만들고 주고 싶어? X 뭐뭐 블라블라로 지금 만들고 싶단 말이야. 그럼 얘를 C로 만들어 빼줘야 되겠지. C분의 X 플러스 C분의 D가 되겠고, 요 위에 있는 친구를 어떻게 만들어줄까? C로 묶어주라고. 그래야 얘네들을 C를 없애줄 수 있으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C의 제곱분의 A, 이거 뭐냐? AD구나. AD가 되겠고. 그리고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C분의 D가 되겠네. 얘는 우선 잠깐 두자는 거야. 그럼 얘랑 얘랑 없어지지 않겠니? 그럼 Y는 X 플러스 C분의 D가 되는 거고. 이 친구는 없어지는데 얘를 또 한꺼번에 만들어 주려면 C의 제곱으로 통분해 주면 좋겠지. C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AD 플러스 요 친구한테 C를 곱해주면 얘가 B구나 B. B지 B. 그러면 BC가 되겠지. 복잡하지. 근데 이제 잘 만들어졌어. 그래 놓고 얘를 플러스 C분의 A라고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자, 이 과정들은 우리가 다항함수를 유리함수로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요 2번이라고 하는 친구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y는 x 플러스 c분의 d 그 다음에 c의 제곱으로 묶어줘서 마이너스 ad 플러스 bc가 되겠고 그 다음에 더하기 c분의 a가 된다라는 거지. 요 과정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친구가 아까 말했다시피 접선의 방정식이 x가 마이너스이니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플러스 2가 되어서 뭐가 되는 거야? c분의 d가 2가 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4가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c분의 a가 4가 나와주는 거라고. 얘는 d는 2c가 되겠고 a는 4c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됐지. 얘는 지금 나중에 문제를 풀때 최소값을 구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접선의 방정식이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최대한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얘를 위로 올려버리자. 우리는 d분의 c분의 d는 2. 그러므로 d는 2c, c분의 a는 4, a는 4c. 요거 만들어 놔야 돼. 문제 풀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자, 그리고 또요 친구는 우리 접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다는 건 정근선을 그릴 수 있다는, 정근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다는 거는 우린 정근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마이너스 2,4니까 대략 여기가 되겠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1, 2, 3, 4변을 이 그래프가 1, 2, 3, 4변을 모두 지나야 된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겠지. 또는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방정식 중에서 모든 4분면을 지날 수 있는 친구는 빨간색 영역 계형이 될 수가 있는 거라고. 근데 빨간색도 그냥 빨간색이 아니라 얘는 지금 어떻게 지내야 돼?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빨간색 영역, 여기 영역, 이거 검은색이지만 여기로 가게 되면 4, 4분면을 못 지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친구가 되면서 이러한 친구가 되면서 여기 4, 4분면도 지날 수 있는 것을 확인해 줘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는 이 친구들은 없어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기울기는 음수가 돼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면 마이너스 정근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4니까 이런 형태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얘는 지금 이사분면을 지나고 있는 거고, 얘는 1, 3, 4분면 이렇게 지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이런 개형으로 만들어질 거고, 자, 그럼 이제부터는 A, B, C, D의 부호를 알아봐 줘야 돼. 얘는 지금 다 지난다고 했으니까. 부호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할 때는 부호를 알아야 최소값,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알수 있는 거는 뭐냐면 a분의 c라고 하는 것은 a와 c의 부호는 같아야 되겠지. 왜냐하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여야만 양수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얘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을 때는 얘도 또 양수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A와 C는 부호가 같아야 되고, 또 여기에서도 보면 C와 D도 부호가 같아야 되겠지. 그러므로 A와 C와 D는 부호가 모두 같아야 돼.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A와 C와 D는 부호가 같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B라고 하는 친구 부호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 이제 B를 봐야 되는데, 이 B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보면은 이 X의 절편이 양수란 말이야. X의 절편이 양수지. 양수라고 하는 것은 X의 절편 값은 우리가 어떻게 찾니? y는 우리가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중에서 y 값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우리는 x절편을 찾을 수 있었지. 그러면 여기다 0 집어넣고 양변에다가 cx 플러스 d를 생각해 본다면 얘도 없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친구가 0이 되는 거고, 그럼 ax는 마이너스 b가 돼서 x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이 친구가 양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봤을 때 얘네가 양수가 되려면 A, B 값둘 중에 하나가 음수가 되어야 양수가 될수 있는 거지. 왜냐면 여기 앞에 네거티브가 있으니까. 그럼 A 값이 양수일 때는 B 값은 당연히 부호가 달라질 거고, A 값이 음수일 때는 B 값은 양수가 돼야 된다는 소리지. 0보다 커지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부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알아낸 거지. 어떻게 알아냈어? A 값과 C 값과 D 값의 부호는 양수일 때는 B는 음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만 따가 된 거지. B 부호 자체만 따가 된 거야. A가 양수일 때는 B 값은 음수이고 C 값은 양수이고 D 값은 양수이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A와 C와 D는 부호가 같다 그랬지. 왜? 어디에 의해서? 요 친구들에 의해서. C분의 D가 2라고 하는 수는 CD가 무조건 양수일 수는 없겠지. 음수일 수도 있어. 물론 얘네 부호가 같아진다면. 그래서 A, C, D는 부호는 항상 같이 다닐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고, 아까 요 친구가 양수가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즉 x절편이 양수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원래 있던 이 식에서 y값에다 0을 대입했을 때 우리는 x절편을 구할 수 있었고, 블라블라 계산을 해보니 a값과 b값은 기호가 다르다라는 거 우리는 알게 됐다는 거지. 이제 다 됐네.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우리는 최소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A가 양수고, B가 음수고, C가 양수고, D가 양수일 때 하나와 A 값이 음수이고, B 값이 양수이고, C 값이 음수이고, D 값도 음수일 때에 대한 두 가지 영역이 나와줄 수가 있겠지.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 영역 첫 번째에 대한 이 개념 정의해준 것들에 대해선 놓쳐서는 안 되겠지. 첫 번째 한번 보자. 우리가 이거를 알려줬잖아. A는 4C라며. 그러면 A가 최대값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10 이하까지는 가능하다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색깔을 바꿔서 A, B, C, D
D의 값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지. 어떻게? C가 나올 수 있는 수는 1과 2밖에 없겠지. 왜 그럴까? C가 3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C가 3이 될 경우에는 A값이 12가 되니까 첫 번째 약속한 거에 대해서 허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C는 1과 2밖에 나올 수가 없겠지. 왜? A값이 10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A값은 4가 되고 A값은 8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럼 D라고 하는 친구는 이 친구에서 또 확인해 보면 되겠네. C가 추측이 되는 거지. C가 1이면 D는 2가 되고 C가 2이면 D는 4가 나와주겠네.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지금 B라고 하는 친구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A, C, D라고 하는 친구들은 다 이해를 했어. 그러면 B가 되는 친구는 뭐가 될까? 우리는 최소값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A가 양수일 때에 대한 B는 당연히 음수가 나와줄 수밖에 없지. 왜냐면 A와 B의 기호가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A 값이 양수일 때 B 값은 음수가 나와줄 수밖에 없어. 왜? 아까 A와 B라고 하는 친구, A 곱하기 B는 음수가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이건 왜 그랬다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여야 되는 거고. 얘가 이 친구가 나왔을 땐 A 곱하기 B는 음수가 나야 되니까 서로 기호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중에서도 어떤 수를 집어넣어줘야 돼?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그 영역을 얘기해 준 거기 때문에 가장 작은 수, 10을 대입해 줄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지?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해선 다 더했을 때, 최소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섹션에서 봤을 때는, 얘는 4, 마이너스 10, 1, 2. 얘가 최소값이겠니? 얘가 최소값이겠니? 당연히 얘가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2, 4. 뭐가 나오는 거야? 얘는 2, 6, 마이너스 6,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더 커지니까 얘는 뭐볼 필요도 없는 거지. 우선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어. 근데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요 영역에 대한 다른 영역도 찾아봐야 되니까. 뭐 A값이 음수일 때, B값은 양수, C값은 음수, D값도 음수. 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알지? A, C, D는 부호가 같다고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얘가 음수일 때는 똑같은 부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럴 때 B값은 또 뭐야? 양수가 나와줘야 되는 거지. 좋아. 우선 C 영역에서는 또 예를 봐줘야 되겠네. C가 나올 수 있는 것도 1, 마이너스 1과 C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2밖에 없겠네. 왜? 더 커질수록 A값은 더 곱하기 4에 대한 배수가 나올 거니까. 그럼 A값은 마이너스 4가 되고 A값은 마이너스 8이 나오겠지. 물론 C가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까지 갈 수는 있지만 그럴 수 있을수록 4배씩 커지니까 A값이 마이너스 10 이하의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넘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 왜? 첫 번째 약속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얘도 우리가 최소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는 필요 없지. 더 작은 수만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얘네를 가야 되겠지. 그럼 C가 마이너스 2일 때는 D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얘가 최소값이 나오겠다. 자, 그럼 그때 B의 값은 뭐가 나와야 돼? A 값이 음수니까 B의 값은 양수가 나오고, 양수가 나올 수 있는 최소값, 뭐가 되겠어? 1이 나와줘야 되겠지.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7이 되겠고, 얘네는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3. 이렇게 나와준다라는 거지. 이 영상들은 지속적으로 좀 봐가면서, 아까 수업한 거에 대한 답변이 되길 바라고, 또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날 때, 이 수업 내용 중에서, 이 영역 중에서, 또 과정 중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질문하세요. 그럼 답변을 해주도록 할게.